지난해 설문조사에서 대구의 중고등학생 절반 정도가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자체보다 비율이 높아서 대구에도 학생 인권 조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고등학생들에게 체벌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냥 맞아줘, 몽둥이로. 그때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수학 문제를 하나 틀렸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발로 차인 학생도 있습니다. 배를 발로 좀 쳤어요. 그 당시 기분이 어땠어요? 무서웠죠. 지난해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구 중고등학생 44%는 교사의 손발이나 도구로 맞거나 교사에게 학생들이 맞는 것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경기 등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시도보다 응답 비율이 두 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부진합니다. 뭐 인권교육이나 이런 건 받아본 적은? 없어요. 선생님의 체벌도 폭력이다 뭐 이런 거 교육 받아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이 때문에 학생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2012년에 교육권리 헌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의 권리헌장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 인권을 존중해라. 하지만 인권 옹호관을 두는 등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강제성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권리헌장 그런 부분에서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래서 3년 동안 사실 실제로 변화시킨 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학생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체벌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